안녕, 안녕하십니까? 김재입니다. 오늘은 성의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오늘 읽을 차례는 God helped Joseph입니다. 알겠죠? Jacob had 12 sons, but he loved Joseph the most. He gave Joseph the best clothes. He gave him the most delicious food. One day, Joseph had a dream. In his dream, he became the ruler over his brothers. Boasted about the dream to his father and brothers. His brother hated Joseph even more.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2명. 근데 야곱은 요셉을 제일 사랑했어요. 야곱은 요셉한테 정말 좋은 옷도 주고 무지개 옷 그런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도 주고 했어요. 근데 요셉이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요셉이 꿈꾸는 형아들에서 왕이 되는 거였어. 짱으로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근데 맨 처음에도 형아들은 요셉을 싫어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꿈을 들으니까 더 싫어하게 되었어요. One day, brother said, "Let's kill Joseph." Another brother said, "Don't kill him. Let's sell him as slave." The brother sold Joseph Median merchant. Joseph became slave in Egypt. 그래서 요셉의 형아들은 요셉을 죽이자고 했어요. 근데 어떤 요셉의 형아가 말했어요. 죽이지 말라고 우리 이집트에 팔려가게 하자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에 팔려갔어요. Joseph came to the house of Potiphar, a general of Egypt. He worked very hard. Joseph was Potiphar's slave, but God helped him. Visit the house of Potiphar because of Joseph. One day, something bad happened. Potiphar's wife lied to his husband. She said Joseph is a bad slave. Potiphar put Joseph in prison.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에 팔려갔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게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도와주었어요. 요셉을. 근데 갑자기 엄청나게 나쁜 날이 있었어요. 이집트에 팔려갔다고 했잖아요. 이 주인 여보
주인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은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God was with Joseph in the prison. Joseph took care of the prisoners. One day, Joseph interpreted the dreams to of two prisoners. They were helpers of king, flew the ladder. Their dreams came true.근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에는 두 명이 죄 지은 사람들이 두 명이 여기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이랑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이집트의 왕이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포도주를 갖다 주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빵을 만들어서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든 사람의 뜻은 이거였어요. 꿈 꿨어요. 둘이 다. 그래서 술을 줬던 사람의 꿈은 이런 꿈이었어요. 이 사람이 포도주를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꿈에서 포도를 짜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왕한테 줬어요. 이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빵이 만들던 사람은 이런 꿈이었어요. 빵을 만들어서 왕한테 주려고 하는데 까마귀들 와서 빵을 다 먹어치우는 꿈이었어요. 빵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해서 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어떤 꿈인지 맞출 수 있어요. 먼저 포도주를 줬던 사람은 다시 감옥에 갇히지 않고 다시 감옥에 풀려날 거라고. 이거가 꿈에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 빵을 왕한테 줬던 사람은 어떤 거였냐면 사형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말했어요. 술을 줬던 사람에게. 잊어먹지 말라고 라고 했어요. 근데 진짜로 입술을 갖다 줬던 사람은 풀어나고 그다음 빵을 갖다 줬던 사람은 처형을 당했어요. One night, the Egyptian king had two strange dreams. In one dream, seven skinny cows ate up seven healthy cows. In another dream, seven dried bundles of grain ate up seven healthy bundles of grain. What does this dream mean? The king asked many people. No one could tell him the meaning of the dream. 근데 어떤 밤에 이집트의 왕이 엄청나게 이상한 꿈을 꿨어요. 두 꿈을 꿨어요. 이상한 두 꿈을 꿨어요.
꿈은 이런 뜻이었어요. 봐봐요. 엄청나게 통통하고 좋은 소들이 7마리 있었어요. 근데 엄청나게 통통하지 않고 엄청나게 말은 여기 이렇게요. 그다음에 좋은 소드는 이렇게요. 이 소드는 이거 통통해주면 좋아요. 엄청나게 마른 소들이 통통한 소들을 먹어버렸어요. 봐봐요. 다시 알려줄게요. 엄청나게 튼튼하고 엄청나게 통통한 소들이 있었어요. 7마리. 근데 엄청나게 마른 소들이 이 엄청나게 튼튼하고 엄청나게 살찐 소들이 다 먹어치웠어요. 이게 한 꿈이었어요. 7마리 소들이 다 먹어치웠어요. 엄청나게 많은 소들도 7마리였어요. 그다음에 또 다른 꿈은 이런 거예요. 봐봐요. 엄청나게 잘 익은 식물 이거 뭐야 엄청나게 잘 익은 풀도 있었어요. 옥수수도 있었어요. 옥수수. 근데 갑자기 엄청나게 타버리려고 하던 옥수수 7개가 봐봐요. 엄청나게 맛있게 보이는 옥수수의 7개가 잘 자랐어요. 근데 엄청나게 안 좋은 옥수수의 이 엄청나게 좋은 옥수수 먹었어요. 7개나. 그래서 왕은 이 꿈이 뭔지 궁금했어요. 이 꿈의 뜻을 알고 싶었어요. 근데 몰랐어요. 아무 사람도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아무 사람도 이 꿈을 마치지 못했어요. Then the king's helper grandmother Joseph, he was in jail with Joseph. Joseph can interpret the dream. The king sent for Joseph. The dream means that for the next 7 years, you will have good years and you will have plenty of crops, but you will also have 7 bad years. You won't have any crops, or you must prepare for the famine. Mine, say Joseph. The king very pleased. 그래서 요셉이 말했어요. 요셉이 그래서 근데 갑자기 술이 갖다 준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술을 갖다 준 사람이 이거 감옥에 갇혔고 다시 풀려났잖아요. 요셉이 뜻을 맞춰서 진짜 이렇게 풀려났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뭐라고 했죠? 그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죠? 그래서 이 술을 갖다 주던 사람이 말했어요. 요셉은 꿈을 맞출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던 요셉이 꺼내와서 왕 앞에 놨어요.
그래서 왕이 어떤 꿈인지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말했어요. 이 꿈의 뜻은 우리가 이제 요셉이 그냥 16살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7년이 지났어요. 그때는 엄청나게 풍년이 날 거예요. 풍년. 좋은 날. 풍년. 풍년이 뭐냐면 곡식들이 많은 날. 그다음에 또 다시 그다음에 이렇게 이거 풍년이 되고 풍년이 7년이 지나면 풍년이 아니라 풍년의 반대가 돼요. 그래서 곡식들이 못 얻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곡식들을 저장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말했어요. 이집트의 왕은 정말 기뻤어요. The king was amazed and happy with Joseph's wisdom. The king said, "You are very wise. I want you to rule my people." The king made Joseph a ruler over Egypt. "God took care of me," said Joseph. God was with Joseph. 그래서 왕은 기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왕은 요셉의 지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왕이 말했어요. 너는 총리가 될 거다. 총리. 왕이 조금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총리. 총리도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총리가 될 거다. 이집트에. 그 다음에 너는 곡식이 저장하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될 거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요셉이 이집트의 왕한테 말했어요. 저한테 고마워하지 마시오. 하나님한테 고마워하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었어요. 라고 해서 이집트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끝. 네,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나요? 어땠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요. 빠이.